매일 운전하고 애들 라이드도 시켜주고 막 그렇지, 그렇지, 제가 그렇구나. 이제 뭐 또 시장도 보러 가고. 아, 매일 하니까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구나. 오빠 약간 그 기계랑 좀 안 친하세요? 어, 안 친해. 저희 남편은 그걸 진짜 잘해요. 어. 네, 모든 기계를 다 잘 조립하고 막. 한 명만 잘하면 되지. 그쵸. 우리 집에도 한 분이 잘해. 언니가 잘하시는 거. 아니, 그때 진짜 스물 몇 살 때 결혼한 거지? 저요? 24살? 네, 두 살에 만나서 네 살에. 누가 먼저 이렇게 살짝 대시 비슷하게 한 거야? 네, 남편이 대시했죠. 당연히 그거는. 어. 근데 그거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받아줬을 거 아니야? 처음에는 저는 오히려 그냥 비호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아, 왜, 왜, 왜? 저희 남편이 미술을 전공했거든요. 유학도 오래 했고. 네, 그래서 좀 막 노는 오빠 같은 느낌? 아. 유학생이다 그러면 막 있잖아요. 아, 근데 오빠. 이제 선입견. 네, 선입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네? 이렇게 보였던 것 같고.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 친해졌었죠.